2번 접촉한다면 그리고 교환한다면 모든 문화 항목을 없을 것이다. 자, 지우야, 지금 접촉한다면 그리고 교환한다면 가정법 과거에 왜 화면이 안 켜졌지? 가정법 과거인 것 같아. 과거 완료인 것 같아. 과거지, 그치? 그러면 야, 과거 공식을 봐봐라. if 주어 동사 과거형 혹은 were 콤마 주어 이거 약간 유지호 아닌데? 이 정도면은 뭐 육지호? 잠깐만 이거 공식 다시 자 봐봐 if 주어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동사 과거형 혹은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ere, 콤마 주어 우크마 동사 완료 이게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if 주어 head pp 콤마 주어 우크마 head pp가 우크마 뒤로 가면 have pp로 바뀌겠지 have pp 혼합 가정법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if 주어 head pp 콤마 지금 뭐뭐 할 텐데 주어 우크마 동사 완료 자 2번을요 여러분 지승아 한번 해보자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 돼 왜냐면 현재 사실 반대잖아 교환한다면이니까 자 if all cultures come야 came야 came into came into contact가 접촉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자 came into contact and 야 이거 그거 해줘야 되지 병렬해줘야 되지 요렇게 병렬해줘야 된다 exchanged라 했지 exchanged 여러분 요렇게 쓰면 돼요 if all cultures came into contact and exchanged 그치 뭐라 그랬어 all cultural items 그러면은 there 한 다음에 우크마 써야겠다 우크마 would be 그치 너무 잘했어 would be no cultural differences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 많이 나와요 이번에 진짜 영어고는 이번에 나왔었고요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까 4번도 한번 해보자 가정법 중요하니까 자 4번 한번 빠르게 해봐 오, 이거 개 어려운데? World 2가 나온다고? World 2? 얘들아, 이거 World 2 잠깐 왼쪽 한 번만 페이지 가봐. World 2. 잠깐만, 여기 봐봐. 얘들아, 다시 왼쪽 페이지에 설명 부분에 맨 아래 한번 가볼게요. World 2를 갑자기 써주셨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봐. 얘 이름은 가정법 미래인데요. 맨 아래 있어요. 옆에 그 48페이지 맨 아래 있는데. 가정법 미래인데요, 여러분. 가정법 미래 어떨 때 쓰냐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당신이 호랑이를 마주친다면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희박한 일을 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법 미래야. 엄청 희박한 일. 자, 이때는요, 여러분.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쓰거나 if you should encounter a tiger. 알겠지? 아니면 if 주어 were to encounter 이렇게 were to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뜻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뜻 적어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자, 아주 희박한 일을 나타낼 때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혹은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If you should encounter a tiger, if you were to encounter a tiger. 그다음에 뒤에는 그냥 조동사. 과거처럼 그 아니 가정법 과거처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지? 자 다시 혹시라도 못 만나면 if you should encounter a tiger, if you were to encounter a tiger. 자 적어보세요 이거 혹시라도 있어 혹시라도 나타나 혹시라도 아유 아주 희박해 셰익스피어가 왜 나타나 런던에 자 추정이 있다. There's an estimation that 뭐 한다는 추정이 있어 우리가
어, 주절 먼저 써야겠다. 게으름네. 야, 여기가 이제 만약이지. 이게 뒤로 가야 되지, 그치? 앞으로 가야 돼? 아, 그러면 쉽네. 어, 아니야, 너네가 먼저 써봐. 천천히 써봐. 그럼 조금 쉽고. 셰익스피어가 나타난다면 뭐뭐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낫 없냐? 아, 어머, 낫을 추가해야 된대. 낫을 추가해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지우 끝났겠다. 지우 끝? 기다려. 끝? 다 했어? 오케이. 자, 여기 봐봐. So there's an estimation. Estimation 추정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추정 눈에 안 보이잖아. 동격 되신 것 같아. 자, 대절 볼게요. If 동격 된 맞아요. 셰익스피어,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were to materialize, should materialize, were to materialize 이게 무슨 뜻이었지? 혹시라도 뭐 한다면 materialize, 실현되다 이런 뜻이야. 구체화되다, 실현되다. 실현된다면, 런던에 갑자기 구체화돼서 나타난다면, 오늘날 he would not understand. 여러분 이거 알겠죠?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뭐 금화 동사원형. 그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more than five, 다섯 개 이상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out of 뭐뭐 중에 라는 뜻이죠. out of는 every nine word, 모든 아홉 개의 단어들 중에, 단어 매 아홉 개 단어들 중에 다섯 개씩을 이해하지, 다섯 개 이상씩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네요, 문장이. 오케이. 자, 여기 너네 그거 궁금해 할 거야. 선생님 every 붙었는데 왜 뒤에 s가 붙었죠? 야,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아니야? every 뒤에 왜 복수명사 나와?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every 뒤에 단수명사 나오면 every가 무슨 뜻이야? 모든. 이거는? 뭐뭐? 마다. 그러면은 매 아홉 개 단어마다, 매 아홉 개 단어마다 다섯 개 이상씩 모를 거라고. 이해가지? 알겠지? 그냥 정말 아홉 개 단어 중에서가 아니라 아홉 개 단어 이렇게 줄 때마다. 알겠지? 자, 넘어가세요. 부사적용법 해석 그때 했고, 했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했지? 수업했지? 했어. 확실히 했어. 가주진주 했어요, 그쵸? 동명사는 안 해도 될 거고, 그치? 진행 완료 시제도 하지 않았냐? 응. 이거 세 문제, 이거 두 문제 풀어보자. 너네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풀었지? 자, 여러분 57쪽 가세요. 못할 것 같아, 이거 잘. 풀어보세요. 수십 년간. 자, 57쪽이에요, 여러분. 57쪽이요.
이승아 읽어봐라. 아니 지승아 지우야 너 눈이 무슨 눈 아파? 너 눈 안 좋아? 진짜 지우 잘 봐봐. 너는 나랑 비슷한 종이인간이니까 알 수 있을 거야. 분위기 보인다. 아니야, 넌 없어. 내가 다 있어. 한민준 있어. 넌 없어. 야. 이 유지우 인바디 하면 이제 막. 아, 근육량 있어? 어, 나도 그래. 체중 평균이야. 지방 평균이야. 근육 평균이야. 당연하고, 이건 당연하고. 괜찮아, 지우야. 지능은 평균이야. 아닐 거야. 어제 김윤찬 그거 했는데 어? 꽤 높게 나왔어. 걔 80점 나왔어. 근육 같은 게 평균 이상 나왔어. 몸 꽤 괜찮던데 윤찬이? 의외로. 자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완성시켜주세요. 들어왔다. 아. 테를 이제 근데 들어왔으니까 작업 텐트까지 게다가 또 이것도 현재 완료 진행용법이랑 같이 쓰는 그거잖아. since for 현재 완료에서 이제 경험용법 아니고 결과용법 아니고 계속용법이랑 같이 쓰는 for 있잖아. 헤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또 혹시 현재 완료 수동일 수도 있고. 지성 이봐봐 지성 근육 근육. 너 시력 안경 써라. 난시 심하네. 와 이거 오 끈끈끈한데? 이거 근육 어 근육 오졌다. 말을 잊지 못하는 짓은.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대답 안 하는 것 봐봐. 이미 한 거 아니야? 선생님 개또라이라고 했니? 아. 뭐였지? 얼굴이었나? 우리 너네? 어. 어. 아, 친구들이 이상하대? 다 니네가 원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거. 지우야, 틀리면은. 뉴진스 춤추기. 다행이다, 안 혼났다. 아, 오늘 PT 안 하고 술 먹으러 가서. 너네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오늘 계기로. 돈 내고 혼내기. 돈 내고 혼나기. 자 여러분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다 했을 것 같아서. 2번 또 시간 줄게. 1번 봐봐.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 사람들은 들어왔다니까 have pp 현재 완료를 써주면 되는데 have 봐봐.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을 텐데 have heard를 쓰든가 아니면은 have been told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치. 왜 이거 두 개가 같은 뜻일까? 왜 이거 두 개 같은 뜻이야? 왜 이거 두 개 같은 뜻이야?
쉽지? 이거 능동이잖아, 그치? 들은 거지,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 요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우야? 빈톨 다음에는 수동이지, 그치? 말해짐? 당한 거니까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얘들아, 이거 내신에서 웨이크 잘 나오니까 저거나 비톨드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웨이크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이 비톨드였는데 비헐드로 바뀌어서 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같은 뜻입니다. Have been told네요. 사람들은 들어왔다. 대절이라고. 대절이라고 들어왔다. 대절이라고. 이게 원래 목적격 보원해. That 뭐가 is 아, it 없잖아요. 아, 어? 칭찬이, 칭찬이. 대절 이건데? 칭찬이. 것이라고. Praise. 아, praise. 아, 못 들었어. Praise is vital. For happy and healthy. Healthy children. And 대절 하나, 대절 둘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다음 2번도 마저 마무리해 보세요. 전기로 보조받는 배달용 쇠발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트라이스코 나오네. 프랑스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어. 그리고 해볼게. 서비스는 이래요. 서비스. Services. 이용하는 이니까 뭐 썼어 너네? Using. 얘 이름이 뭐지? 문법적으로? 분사 그치? Services. Using electrically. 으 트리컬 못 쓰겠다. Cally assisted. Delivery. 글씨 제 2의 종 electrically assisted 이것은 시행되어 왔고니까 얘들아 뭐 하면 돼? 시행되어 왔고 implement가 여러분 이행하다 시행하다 얘 모르면 외우세요 많이 나오니까 have 그치 시행되어 왔고니까 have 맞아 have 스위치도 조심 서비스가 주어였다 have 그치 been 이행 implemented 야 지우야 병렬 구조 어디 병렬일 것 같아? 요거랑 그치? 그리고 점점 채택되고 있다 채택되는 중이다네 여기는 채택되는 중이다 요거랑 병렬시키자. 이 서비스들은 동사 써야 돼, 동사. 채택되는 중이다. being PP. are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are being PP. are being adapted. 성원아, 어디 갔다 왔어? gradually 됐죠 이렇게 끝났냐? 이게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어순 이거 수업 안 나갔지? 수업 나가는 거 3초 자 이거 볼게요 얘들아 명사절 1번 무슨 절? 접속사? 됐절 2번 if? 외절절 3번 관계대명사? what절? 4번 의문사절 요거죠 간접 의문문이 나온 경우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다 쉽죠? 개념 다 잡혔죠? 그쵸?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조심할게요
자, 의문사가 그냥 의문사로 쓰이지 않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누? 가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그냥 의문사가 아니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다. 워시 무엇?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이 은는 이가 붙어있는 경우, 위치 어떤 것?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여기 밑에 봐봐. 자,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주어가 I고요, don't know가 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죠. 명사절 4번 의문사절이 나왔는데 누가 창문을 깼는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인 거잖아, 그치? 누가 은느니가 붙어있으면 이게 그냥 의문사다 아니면 이 플러스 주다, 의주다. 그럼 의주? 동의되는 거죠. 알겠죠? 쉽죠? 짱 쉽죠? 자, 쉽고 그 다음에 너네 그 기출 대표 문항 2는 아마 중3 때 배운 거라 까먹어서 못 풀 거야. 1만 풀어봐. 2도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근데 2 아마 까먹었을 거야. 중3 간접 의문문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지우야 100점. 구경수 100점. 구경 100점. 아, 잘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수학을 더 잘해 오히려? 아, 영어는 괜찮은 것 같아. 영수? 아, 영어 괜찮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 빨리 써. 실수하지 마, 실수. 글쎄, 원경이가 거기 북일에서 영어를 22등을 했대, 이번에. 그니까. 걔 진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지우야 질 수 없다. 지지 말자. 2번 한 사람 Think Believe 개수 생각나? 오, 중3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주절에 주절이 뭐야? 봐봐. 주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의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이렇게 종속돼 버린 절을 종속되었다 들어가 버렸다 하는 걸 종속절, 이런 걸 종속절이라 부르고요. 종속 안 된 걸 주절이라 부르죠. 여러분 주절에 Think, Believe, Guess 나오면 Suppose까지 할게. 서포즈 나오면은 의문사 얼로 빼준다. 의문사를 오늘 글씨 쓰기 귀찮은 날이야. 의문사를 문장의 어디로 보낸다? 맨 앞으로 보낸다. 봐봐. 지금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 의주 동해가지고 잘 쓴 거 맞거든? 잘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이리로 보낸다.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this old stuff in the att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낡은 물건을 가지고 이 다락방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놔 이것도. 하나 알아놔. 기본 상식. 상식 상식. 또 친구랑 나중에 대화하다가 이제 친구가 야 너 주절에 Think, Believe, Guess가 나오면 간접의 의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랬는데 이제 어 어떻게 되지? 이랬다가 이제 야 이 고등교육도 못 받은 새끼야 막 이러면 어떡해. 이제. 진짜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야 자꾸 문 깔아서 무시당해서 그래.
너네는 이과를 가. 이과. 이과 미안해. 자, 1번. 미안. 나랑 똑같아. 우. 아, 나 문과 좋아하지. 난 문과 좋아하지. 근데 무시당하는 이 삶이 좀 지겨워서 그래. 차라리 문과에서는 경영학과를 가, 경영학과. 야, 문과는 솔직히 말해줄게. 다 쓸모없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쓸모가 없냐면 약간 봐봐. 난 영문학과 나왔거든? 영국 역사도 배웠고, 내가 이제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다 배웠어. 어, 그 다음에 그것도 배웠어. 연구개 음, 막 경구개 음, 영어의 원리, 영어의 구조, 영국의 역사 다 배웠어. 회사에 들어갔어. 마케터로 들어갔어. 영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어. 어떻게 뭐 개발팀에 들어갔어. 저는 영국의 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 제가 종교혁명에 대해서 다 읊을 수 있어요.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가서. 영문과 좀 쓸모없어. 직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영어 잘하는 거랑 영문과랑은 또 별개인 거거든? 영어 잘하는 거는 그냥 실용 영어 잘하는 거고, 그치? 어떤 과든 상관없는 거고, 영문과는 진짜 영어 문학을, 내가 셰익스피어를 전집을 다 읽었거든요, 전작품을. 아, 전작품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작품들은 다 배웠거든요. 햄릿 마크 쓸모가 없어요, 회사에서. 어? 그거 거기에 나온 내용 아닌가? 시를 막 배웠거든 내가? 어? 비극도 배우고 희극도 배웠어. 근데 뭐 회사에서 이제 어? 결말이 되게 희극 같네요. 차라리 이과는 좀 나아. 이과는 이제 기술을 배우니까 그래도. 대학원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이어지고 직업이랑. 근데 아 참. 영문관 정말. 영문과? 내 친구들은 영문과를 나왔지만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강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영업이나 무역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배운 내용이랑은 상관은 없죠. 볼게요. Looking around. 아, 지우야, 이따가 너 그 진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가라, 집에 갈 때. We can see, 궁금하다. How? 아, 헤즈야? 아, 헤즈메이드네. 만들어 왔는지니까. 몇 형식? 지승아. 헤이, 영유? 몇 형식? 아, 영유니까 문법이 약하니까 이걸 해야지. 몇 형식이야, 지금? 의, 주, 동인데, 요거 몇 형식이야? 알아야 돼. 왜? 시험 문제 이거 나오거든. 컨비니언트 쓸래? 컨비니언트 늘리 쓸래? 나오거든? 몇 형식? 어, 철저히 한국식 지금 가만히 계세요. 헤이, 영유. 몇 형식? 야, 유나야. 찍어봐. 몇 형식 같아. 이거. 찍어봐. 틀린다고 뭘 안 할게. 얘네 둘은 알 것 같아서 그래.
오, 어, 잘 찍었네. 오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온 거죠. 만들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우리의 삶이 컨비니언트 한 거니까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쵸? 그래서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고3 수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해야 돼요. 형식을 왜 해? 아유, 시험에 나오니까 하지. 형식 왜 해? 수능까지 나온다고. 수능까지. 수능에 이 형식, 오 형식. 계속 나와요, 여러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컨비니언트 쓸래, 컨비니언트 리스 쓸래. 그럼 너네는 또 그러겠지. 편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편리하게 만든다. 어,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써야지. 이러겠지. 오형식 동사잖아, make. 자, 계속 가가지고 여러분 한 어 이거 너무 쉬 여러분 몇 초 몇 초 정도면 되죠 이거? 네 개? 16초? 오케이 빨리 16초 해봐. 16 15 14 13 빨리 해봐. 우리 엄마 애들 괴롭히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해. 빨리 해. 다 했어? 응. 잠깐만.
어이구 현종이가 없네.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테스트 1 1번. 지우야 뭘로 고쳤어? 고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여기 볼게. 왜 맞나 봐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전면구 끝났고 ability, 능력이라는 것은 refers to, 나타낸다, 가리킨다. Intellectual competence, 지적인 competence가 뭐야 얘들아? 지적인? 능력, 유능함이지? 자,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란 게 이제 지적 능력을 가리킨대. 뭐 이 체력적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지적 능력 얘기하는 거래. So 그래서 they 그들은 원한다. 모든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어떻기를 원한다. 뭐뭐 하기를 원해. To reflect 반영하기를 원한다. How smart they are. 자 reflect가 지금은 to reflect기는 한데 근본은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 볼게요. 의문사어는 여러분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 주 동이 된 거지.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쉬었지. 자, 이번에 이제 the most important thing to focus on. 집중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뭐 할 때 집중할 가장 중요한 거야? 부사절 접속사 하나 껴있다. 그치? When you are faced with, 너가 be faced with, 어디에 마주되어졌을 때. 너가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is, 이다. Not A, but B. A와 B의 형태는 같아야 된다. 자, A 볼게요. 자, A 자리에 지금 뭐 나왔어? 너가 누구를 blame 해야 할지, 누구를 탓해야 할지. 의, 주, 동. A 자리에 뭐 왔어? Not A, but B. A 자리에 뭐 왔어? 명사절, 의문사절 왔고. 자, B 자리에 뭐 와야 돼? 명사절 와야 되죠. What should be done?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이다. What이 의문사, should be가 여러분, 아, what이 이 플러스 주네요 여러분. 무엇이니까, 은느니가 붙어있으니까. What이. 그 다음에 should be가 동이죠. Should be done이 동. 그래서 너가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래? 누구를 탓해야 할지가 아니라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거이다. 그래서 여러분, should가 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What should이 아니라, 아, should what이 아니라 what should. 자, 3번. 지승이 3번 했어? 응, 3번 어떻게 고쳤어? 어, 있어요. 자, prehistoric. 선사시대의 그 쓰레기 더미는 is입니다. Particularly fascinating. 특히도 매혹적입니다. 자, 왜 때문인지 볼게요. 자, 왜 때문에? An archaeologist. 한 고고학자는 can learn. 배울 수 있거든. A great deal, 많은 양을요. About, 잘 봐, 전치사죠.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는데. 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 지금 보시면은요. How did ancient people live? 하면 여러분 이거는 간접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절, 즉 간접의문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의문문이에요. 간접의문문이에요. 그냥 의문문이에요. 그냥 의문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줄게요. 의, 주, 동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오케이? 아 여기서 묶어주면 딱 맞겠다. 어,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많이 알 수가 있대요. 쓰레기 더미를 보고서. From 뭘로부터? What they threw away.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지를 봄으로써 이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유나야. Believe, suppose, guess. Believe, guess, suppose.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오잉? 어, 주절에 believe, suppose, guess 나왔지. 어떻게 하면 돼?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세요. Why do you believe behavior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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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풀어봤냐 너네? 어려운 것만 풀까 우리? 야 4, 5 풀어봐라 4, 5 4, 5 사람들은 다르다. 어디에서 다르다? in 어디 어딘가에서 다르다.
지우 4번 했어? 아, 아까 다 해버렸어? 자, 지우가 그럼 4번 해봐. 사람들은 people differ, 다르다, in, 어디에서 다르다? 의, 얼마나 빠르게. How quickly. 주어. 응, 동사. Can reset. 뭐를? It's their biological clock. 됐다. And the speed. 잠깐만. 또 더 해야 되잖아.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jet lag. 얘들아, 제트레그 뭔지 알죠? 시차예요, 시차. 5번도 했어? 5번도 한번 해볼까? Job interviewers in a competitive job market may say. 자, 경쟁, competitive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경쟁적인. 아주 이 경쟁적인, 경쟁이 많은 직업 시장에서 그 면접관이 may ask,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대, 지우야? Who, 잘했는데? Who do you believe? Who를 앞으로 뺐어요, 여러분. 원래 do you believe인데. Who do you believe? 그러면은 여기 believe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빠졌으니까. 그렇지, 주동으로 갈게. 누가 가장, 아, 누가니까 주, 의주네? 동으로 가야겠구나. 동으로 갈게. 의주가 여러분 없어졌죠, 앞으로 가서. 그래서 동으로 갈게요. 응, is the most qualified죠? candidate. 이 직업에. 그치. 잘했는데? 오. or 혹은 또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생각합니까? think, believe, guess 또네? who? 아, 아니야. who 아니야? 어떤 구체적인, 아, 무슨 구체적인 기술? what? 지우 봐봐. what specific skills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요렇게 꾸며주는 거 있죠? 어떤 특정한 기술, 이렇게 서로서로 다 꾸며주고 있죠? 그럼 꾸며주는 건 뗄 수 없어서 요게 다 같이 의문사예요. 근데, 은는 이가 기술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의주예요. 요걸 통째로 같이 빼보자. 시작. 그치, do you believe?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동사 바로 써보자. 의주 나갔으니까 동. 그치. 누구를? 그치. 너무 잘했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의문사 what이 specific 꾸며줘요. 어떤 특정한 기술 꾸며주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해가지고 의문사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의주로 빠진 거죠. 어쩌한 특정한 기술 이니까 의주예요. 의주 빠진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Do you believe what specific skills differentiate top candidates?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주절에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있어서 의문사 앞으로 빠진 거. 오케이. 자, 됐고 넘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했던 거예요. 부정어구 플러스 의문문 어순 바로 들어갈게요. 설명했던 거야. 아, 자, 이것만 하나 잡을게요, 여러분. 자, no, not, 뭐 never, nothing, nor, little, hardly, scarcely, scarcely, seldom, not only, 그냥 only도 여러분 부정어야. 뭐 no sooner than, 뭐 not until, no랑 not으로 시작하는 거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 부정어가 앞으로 붙어 있을 때는 한 번 더 적어. 부정어나 부정어구나 부정어절이 앞에 붙어있으면요 그 뒤에는 뭐가 된다? 의문문 어순이 된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 자, 잡으시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에이건에서 했잖아 이거, 그치? 자,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 자, 이거요 여러분. 나돌리를 앞에 빼볼게요, 여러분. 나돌리. 나돌리 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Squatting helps people이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스커트? 스커트. 내가 맨날 하는 거잖아. 스커트. 자, 현종아, 헬프가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 그럼 앞에다가 두, 더즈, 디드 이런 거 붙여주면 되지, 그치? 의문문 만들 때? 그럼 얘들아, 스쿼팅이니까 두예요, 더즈예요? Does squatting? 야, 조동사지, 더즈가? 동사 원형, help. 준사역 동사, 목적어 people, 목적격 for avoid.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Harmful effects caused by sitting. 아, 쉬워라. 됐지? 쉽지? 할 수 있겠지? 자, 내려가 보세요. 빠르게 찾으세요. 1, 2, 3, 4, 5. 얘들아, 이번 아까 했던 문장이었던 거 기억나? 나던틸이 붙으면은, 나던틸이 붙으면은 부정어 구야, 부정어 절이야? 절이지. 그러면은 나던틸부터 어디까지인지 찾아봐봐. 나던틸, 얘들아, 부정어 절이니까 절 속에는 동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동사 찾아봐봐. 여기까지가 부정어 절이야. 그 뒤에 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절 속엔 동사 하나 있을 거니까 건너뛰어봐. 이렇게 건너뛰면 여기 있지, 다음 동사. 그치? 여기가 다음 동사지. 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너네가 해. 부정어 절 뒷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쉽지 않네요. 다섯 개 다 틀렸네. 자, 지우 한번 해보자. 자, 지우야. 1번. Little does some people understand. 일단 어수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틀렸지? 응. 얘들아, 주어가 some people이니까 이거 뭐야, 당연히? Do some people understand. 오케이? 자, 2번. 지승아. Not until I enter the station까지가 부정어 절이니까 뒤에 어수는 어떻게 가야 돼? I realized that. 뒤에 어수는 어떻게 가야 돼? 의문문 어순으로 가보자. 과거야.
어떻게 가면 돼? 이거 의문문 어순으로 가야지. 지금 일반 어순이 아니야 지금? 어 의문문 너 진짜 100% 할 수 있어. 왜 그래? I realized를 의문문으로 바꿔봐. 과거잖아. 아 did I 동사 원형. 응. 됐죠? 됐죠? 맞았죠? 자, 3번 보세요. In the manufacturing project, not only any factories can 야, 얘들아. 현종아. not only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가자. 이거 의문문 어순 어떻게 만들어 줘? 어? I can do it. Can I do it? 어떻게 만들어 줘? can을 여기로 빼주면 되죠. Not only can any factories consume. 이렇게 가면 되죠, 여러분. 의문문 어순, 의문문 어순 어렵게 생각하지 마. He can do it. Can he do it? 이렇게 그냥 조동사 앞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자, 4번 볼게요.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자, 여기 이제 여기 구 끝났어. 부정어 구 끝났어. Do the student. 오, 지후야. The student랑 두랑 어울려? 어떻게 해줘야 돼? Does. 자, 마지막 거 조금 어렵죠, 여러분. 봐봐요, 봐봐. 나돌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여기 오케이, 더즈 쓴 것까지는 오케이, 잇 쓴 것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형용사가 나와버렸네. 이게 뭐야? 야, 더즈 잇 동사가 아니잖아. 이거 뭐야? 원래 어떤 문장이야? It, is, painful 아니야? To admit 아니야? 야, 이거 의문문 어순으로 만들려면은 뭐 did I 저 did 쓰고 do does di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여러분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It is painful to admit. 문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에 문문 갈게요. Not only is it painful to adm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마지막 휴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항상 나와요. 이것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 외워두면 편할 거야 내신 기간에. 왜냐면 내신 기간에 이것도 내게 다 외우고 있을 거거든. 야 만약 뭐뭐가 없다면 얘들아 뭐뭐가 지금 없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지금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대답 안 하는 거 봐 안 끝내줄까 보다. 과거죠 이거는. 자 여러분 요거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네 개 있습니다. if it 3분고는 알 텐데 3분고 2학년 1학기 시험범인데 were not for 명사죠. 자 만약 뭐뭐가 없다면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we could not survive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요거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치 가정법 도치 이거 지우고 요거 앞으로 빼봐. 어떻게 돼? Were it not for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항상 공식으로 외우고 계세요. 명사 Were it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We could not survive 우린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자 세 번째 Without 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Without water we could not survive. 네 번째 But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But for water, 물이 없다면 we could not survive.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였기 때문에 뒷부분도 좀 적어볼게요. 주어, 우크마,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줄 수 있는 표현 네 가지 암기. 적어, 암기.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쓸 거야, 우리 근데 참고로. 미안. 시험에는 얘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완료도 나오기 때문에. 자,
빈자리 찾아가지고 조금 더 쓸게요.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 하나 주고 다음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적으세요. 한 다음에 다음과 바꿔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적으세요. 2점, 2점, 2점에서 한 6점짜리 나오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1번. If it had not been for.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명사. 왜? 시험에 나와요, 정말로. 자, 2번. 도치. 여러분, 도치. 도치. 요거, 이슬 앞으로 뺄게요. 어떻게 되죠? 아, 이슬 앞으로 뺀대. 이거 지우고 헤드를 앞으로 빼야지. 헤드 it not been for? 명사. 세 번째, 계십죠? without 명사. 만능 네 번째, but for 명사. 뒷부분은 어떻게 가겠어? 주어, 우크마, have pp로 갑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요. 요렇게. 자, 외워서 문제 조금 풀어보고 들어갈 건데 일단 외워봐. 일단 외워. 시켜볼게. 일단 외워봐. 오. 오케이. 일단 외워봐. 어떤 거? 아, 똑같아. 3, 4번. 뒷부분만 달라. 자, 만약 뭐뭐가 없다면 4개 시켜볼게요. 가정법 과거 4개 시켜볼게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 자, 지승이 만약 뭐뭐가 없다면 1번. 그래요. 그럼 지우 먼저 해볼게. 지우야, 만약 뭐뭐가 없다면 1번. 명사까지. 그거 도치시켜봐. 그치. 세 번째. 네 번째. 명사는 왜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누가 할래? 윤하야. 자, 만약 뭐뭐가 없다면, if. 야, 왜 봐? 안 돼, 안 되겠다. 지승아. 만약 뭐뭐가 없다면, if. If it were not for 명사, 도치시켜봐. 본다, 본다. If 지워. Were it not for. 자, 여러분 이거 풀어볼게요. 기출 대표문항 풀어볼게요. 이거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 물어봐야겠다, 진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뒷부분 봐봐. 주절 부분 봐봐. 주절 부분 봐봐. 아, 여기 주절 부분 여기서 봐도 되겠다. 주절 부분 왜 봐야 되냐면은 if it were not for 쓸지 if it had not been for 쓸지 파악해야 되죠, 그쵸? 여기 보세요. 주어, 우크마, 동사 원형이에요. 가정법 과거 써야 될까요? 과거 완료 써야 될까요? 쓰세요. 너무 쉽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답 확인. 이렇게 나와요. 쉽죠? 외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암기 끝. 자, 밑에도 봐봐.
But for를 바꾸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봐봐. 뒤에 봐봐. 주어 우크마? 우크마? Have a PP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죠 그쵸? 빨리 바꿔보세요 1번. 마이랑 파더를 띄웠어야 될까? 그런 것 같다. 띄어쓰기 있으니까. 끝났죠, 1번. 네, 보세요. 봐봐, 답 맞춰보세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공식이어가지고. 됐죠? 이겁니다. 어렵나요? 쉽죠? 이게 제일 쉽지? 공식이니까. 그냥 암기하면 돼. 알겠지? 광복절날 고생했다. 아, 그래도 할 건 다 했다.